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리학입니다. 저는 25년 사주 명리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이 사주를 똑같은 사주를 두개 올려놓았습니다. 25년 하면서 연월 일시가 똑같은 사람을 제가 직접 상담을 했습니다. 이한 분은 전라남도 나주에 사시는 분이고 이분은 인천에 사시는 분입니다. 다 여성분들입니다. 이분은 저하고 한 3, 4개월 전에 상담하신 분이고, 이분은 근래 저하고 상담한 분입니다. 사주가 똑같은 사주를 제가 25년 이게 간명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접하게 됐는데, 너무나 똑같은 점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동영상을 올리게 됐고, 이분은 적극적으로 저에게 동영상을 예전부터 올리기를 원했고, 이분 또한 흔쾌히 저에게 동영상을 올려주십시오 했습니다. 현재 여기에 나주에 계신 분은 명리를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시고 또 이분은 근래 와서 조금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를 보니까 흐름이 사주의 기운이 똑같은데 단지 지역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현재 하고 있는 직업은 똑같이 미용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실을 하고 있습니다. 미용업. 자, 사주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주에 계신 분은 저한테 사주 구획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저에게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미용 사업에 대한 거, 사업 운과, 그 다음에 가정운에 대한 설명을 저한테 좀 구체적으로 이두 가지 중점적으로 좀 저에게 의뢰를 했습니다. 여기에 인천에 계시는 분은 저한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용을 지금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은 관두고 다른 업종을 해야 할지 고민을 하신 분이고 이분은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때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가고 있는 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사주를 풀어보고자 합니다. 똑같이 연월 일시, 갑인, 병자, 병술, 계사. 자, 일간을 보자. 병화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똑같은 사주를 구획정리를 한번 해보자. 구획정리. 사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구획정리입니다. 이 사주에서 용신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화를 가지고 이렇게 보면 사주에서 목과 화를 이루어져 있고 수기운 자체가 여기하고 여기는 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수가. 사주에서 목과 화의 기운 자체가 전반적으로 많이 지배를 하고 수의 기운 자체는 약하다. 그러면 이 사주에서 용신은 무엇일까? 여러분들은 이 사주에서 용신을 뭘로 잡습니까? 목화로 잡아야 합니까? 아니면 금수로 잡아야 합니까? 이 사주는 그냥 척 보면 구획정리를 하게 되면 조금 헷갈리고 좀더 구체적으로 보면 용신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나옵니다. 이 사주의 용신은 목과 화입니다. 목과. 일부에서는 이렇게 목의 기운과 화의 기운이 많은데 어떻게 목화 용신을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분도 계실 겁니다. 자, 사주의 구획 정리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제가 글씨가 자꾸 작다 그러니까 한번 크게 한번 좀 제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인, 병자, 병술, 계사. 얘도 그냥 다시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자, 사주를 다시 이렇게 한번 보자. 병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런데 이 안에 구획정리를 하려면 빨리 사주 원판을 보고 그 흐름이 어떻게 있나 한번 봅니다. 자축인이 있습니다. 축이 공엽이 있습니다. 축. 그다음에 신유 술해자 해가 있습니다. 해. 그다음에 사가 있고 그러면 이 병화가 한 겨울에 태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조금 전에 봤을 때와 구획정리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축이 있고, 자가 있고, 해가 있고, 술이 있으니까 거의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금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다. 지극한 신약사주다. 좀 생긴 신약사주도 이렇게 봅니다. 신약사주. 지극한 건 아니지만 좀 신약사주다. 왜? 축이 있고 자가 있고 해가 있고 술이 있고 신유술 해자축. 신유술. 그러니까 얘는 꽁꽁 얼어있는 기운에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사주에서 용신은 당연히 목과 화를 가지고 길신을 활용해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사주가 미용업을 한다. 얘는 신을 가지고 들어온다. 병신합을. 신은 가위도 가위에 해당이 된다. 충분히 미용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당연히 격려하고 또 운때만 들으면 굉장히 돈을 벌수 있다 이렇게 이 사주에서는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주에서 나주에 계시는 분에게 이 사주는 미용에 관련된 것은 괜찮으니까 계속 하십시오 하고 오히려 더 전문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나가시라. 왕성한 활동을 하시라.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언제 더 중요하냐? 대운을 보자. 해자축으로 들어오고 금기운과 금 자체와 수의 기운 자체가 이미 많이 지배를 했고 41세 이후에 신 자체 44세 이후부터 이 사주의 흐름은 화기를 갖고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이 사주의 운임이 조금 발복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51세 이후에는 지금 46세지만 56세 이후에는 전형적인 운의 흐름에서 좋은 기운을 갖고 돈다. 인오술 합을 하고 합을 하니까 거래 운에서 큰 운의 흐름을 쥐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정말 운의 흐름을 잘 타게 되니까 꾸준하게 하십시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주를 구역정리를 했는데 목과 화의 기운이 용신이다. 그런데 운의 흐름은 전부 다 금수 기운을 거의 다 지배해왔다. 여기서 이 운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금 이 사주는 축 속에 있고 해자 쪽에 있으니까 병화가 아버지의 기운, 금의 기운 자체, 어머니의 기운, 이 간목 자체가 여기서 전혀 뿌리를 내릴 수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공통점은 뭐냐? 첫 번째가 부모들이 나안 계신다. 일찍 돌아가셨다. 누군지도 모른다. 이렇게 사주에서는 설명할 수 있고 그분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반적으로 굉장히 얼어 있고 추운 기운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목과 화가 얼어 있고 한겨울의 태양은 이미 빛을 잃어버렸다. 더군다나 대운에서 흐름이 굉장히 해자축, 해와 두르고 술이 두르고 유가 두르기 때문에 특히 이 술이 두르면서 굉장히 악한 기운을 갖고 축술형을 치면서 굉장히 아픔을 겪었을 것이고 개요가 들어오면서 온전하게 전체 흐름을 꺾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것이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병술을 갖고 있다. 병술은 백호대살에 해당이 됩니다. 일주에서 백호대살을 갖고 있다. 병술이. 그러면 병술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임진입니다. 임진. 병술, 진술 상충하게는 서로가 입고를 시켜요.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 죽고 나 살자. 물귀신 작전으로 갑니다. 그래서 쌍방이 다 죽습니다. 이럴 때는. 굉장히 극한 상황을 맞이하죠. 이럴 때는 한쪽이 임진 일주에 병술 대운이 들어오나 병술 일지에 임진 대운이 들어오면 부부는 한 명은 반드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사망 안 하려면 이혼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병술을 갖고 있다는 것은 배우자 자리에 내가 곧장을 갖고 있다. 응어리 하늘 갖고 있다. 그러니까 병술 하나만 가지고도 결혼 문제는 약하다 이렇게 봅니다. 배우자 운은 약하다. 이두분다 배우자 운은 약하다.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은, 인천에 계시는 분은 배우자가 일찍 찢어졌고, 나주에 계시는 분은 배우자가 서로가 좀 분리된 상태에서 이렇게 서로가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다. 마음은 아프지만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이 더욱더 편안하다.
이분들은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왜 그러냐? 이 사주에서 임수와 계수가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데, 임과 계를 해 주는데, 얘는 정관이에요. 정관은 이 안에 들어와서 결코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해가 뜨면은 빈 멈추고, 비가 내리면 해가 지기 때문에, 정관은, 정상적인 남편은 절대 이 사주에서는 적응하기가 힘들다, 힘들고 어렵다. 그러면 편관을 취해야 하는데, 편관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다른 남자를 만나거나, 혹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면 유부남, 결혼한 남자와 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오히려 권유해 줄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는 임수를 원하지, 계수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 이혼을 안 하려고 한다면, 이 사주에 화기가 좀 많이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여기는 전부 다가 해자 쪽, 신유술 해자 쪽으로 가기 때문에 병화가 계수를 만나게 되면은 눈부라치는 비 내리는 상황으로 가니까 비 내리는 고무령 올라가는 상황으로 되니까 병화는 태양은 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배우자와를 만나서 발복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고 가슴앓이를 하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므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은 분리돼야 한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배우자 운에 대한 것만큼은 좀 가혹하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가 배우자를 가지고 거기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태어난 씨에서 통근을 갖고 있으니까 나만의 전문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 좋겠다. 자, 그러면 전문적인 기술을 갖는 것이 좋으니까 이런 때는 소속 운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만의 전문성 있는 일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봅니다. 왜? 금수가 많이 있다면 과부하 걸려 있다는 거예요. 과부하 걸려 있다는 것은 조직 생활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본인들이 힘을, 노력과 수고를 많이 합니다. 반면에 그렇게 노력과 수고하는 것에 비해서 덕이 약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작은 가게라도 하는 것이 좋다.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다. 왜? 씨 하나만큼 좋은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의존할 수 있는 것은 사다. 이렇게 보는 거죠. 사주에서 관이 이렇게 기운 자체가, 관 기운 자체가 너무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으면 병화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주에서 사업에 대한 것은 전문적인 일을 하라, 저는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두 분이 똑같이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용업에 대해서. 저는 그래서 두 분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사주는 미용에 관련된 것을 그대로 하십시오. 다른 거 옮기지 마시고 그대로 미용에 관련된 것은 그래도 내가 신금을, 허신을 갖고 들어오는 거니까 병화는 누군가를 비추고 키워주는 일이니까 내가 누군가를 머리를 손질해주고 하는 것도 괜찮은 거니까 저는 미용에 대한 것은 반드시 그대로 가져갔으면 좋겠다. 더군다나 운에서 51세 이후에서 경호대운이 들어오면서 이때는 이 사주에서 이 옷을 합을 하고 거래운에서 합을 하기 때문에 이 축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축이 없어지니까 근심이 없어지니까 이때는 좋아지는 것이요. 또 오가 들어오면서 좌우상충을 한다는 거예요. 이 흉한 것을 한번 파괴를 시키겠다. 오가 들어오면서 인호술 합을 하면서 얘를 파괴를 시키니까 흉한 기운 자체가 없어집니다. 특히 오가 들어오면서 인호술 합을 하니까 이때 또한 해 자체도 약화되고 자 자체가 독립이 되기 때문에 이런 때이 사주에서 운의 흐름은 좌우충은 길충이라 이렇게 봅니다. 극하고 좋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때는 얘를 네가 지금까지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했는데 이제는 네가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이 사주가 의연해지는 거죠. 왜? 인호술 합을 하니까 병화가 뿌리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인호술 화국을 하니까 병화가 거래운에서도 뿌리를 내리니까 사주가 힘이 생긴다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힘이 생기고 당당해지고 자신만만해지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을 확장해도 괜찮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인호술 화국을 하면 인호술 장성살을 이야기해 줍니다. 장성살.
12신살에서 이때 장성사를 이야기해주면 장성사는 말 그대로 내가 칼자를 휘두르고 나가라 이기 때문에 정말 51세에서 61세 사이는 장사 사업적으로 하게 된다면 이 사주는 큰 재물을 취할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보다도 미용에 관련된 것은 저는 괜찮다 해보십시오 합니다. 가정에 대한 것은 이 사주가 저는 51세에서 61세 장성살이도 들어오고 있고 이 사주가 배우자를 만나서 살갑게 이렇게 막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이 사주는 친구처럼 그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옷을 화국을 하니까 가정운절에 화국을 하니까 이때는 51세에서 61세는 또다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안정을 취하려고 할 것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결혼을 하고 다시 재혼을 해서 살게 된다면 만약에 살게 된다면 배우자에 대해서 본인이 61세까지만큼은 결코 배우자를 구속시키려고 하지 말고 서로가 친구처럼 함께 살아도 친구처럼 그런 산다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좋을 것이다. 소유하려고 하거나 통제를 하고자 할 때는 이때는 또다시 아픔을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담담하게 가는 것이 좋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저는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가 지역은 다릅니다. 그런데 왜 나주에 계신 분이 그래도 괜찮게 좀 자기의 어떤 포지션을 갖고 할 수 있는 건가? 저는 화의 기운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지역이 저는 괜찮을 것이다. 남쪽에서 하시는 건 괜찮은 것이고 저는 그분이 절코 서울이나 이쪽 대전 쪽으로 올라오는 것은 저는 반대고 인천에 계시는 분들은 지역이 인천 물이다는 겁니다. 서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에게 오히려 남쪽으로 내려가서 저는 더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이번에 다시 한번 그 미용을 하게 된다면 미용을 다시 계약 기간이 완료돼서 다시 한다면 저는 인천보다는 오히려 남양 쪽으로 내려가서 하시는 것이 저는 좋겠다 이렇게 이 권유한 사주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사주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화의 기운과 목과 화의 기운이 필요하기 때문에 서북쪽 방향은 여기에서는 근심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다. 이분이 만약에 똑같이 부산을 내려가서 하시거나 대구 쪽으로 가게 하시거나 충청도 대전 쪽으로 내려가서 하신다면 저는 현재보다 훨씬 미용의 일을 하시면서 어떤 자부심과 또 편안함을 느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역 또한 뭐냐? 굉장히 참고하고 중요하다. 내가 오픈했을 때 어느 지역을 하냐?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신미대운이 들어오니까 41세에서 51세 사이에 미가 들어오니까 이 사주에서 미가 들어오면서 여튼 화기가 들어옵니다. 병화가 뿌리를 들 수 있는 정화를 갖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얘는 아직은 축술형을 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배우자 자리에 축술형을 때리면 누군가를 만나서 함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이때는 꼭 이 시기까지는 잘 참고하셔서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서 목의 기운 자체가 축술미를 때리면 목 기운 자체는 뭐냐? 문서에 대한 것을 함부로 쥐지 말아라. 문서에 대한 것을 함부로 쥐지 말아라.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 나주에 계시는 이 사장님은 세 번에 걸쳐서 실패를 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주식으로 실패를 봤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단계. 세 번째는 뭐냐? 다단계. 그래서 큰 손실을 봤습니다. 이 사주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사주가 절코 안 됩니다. 주식을 줄 수 있는 사주가 안 되고 또 그런 투기 투자성이 굉장히 약하다. 병화가 한겨울에 태양이 있으면은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면 뭐냐? 이 사주의 전형적인 단점입니다. 끈기 마무리가 없습니다. 뭔가 반짝반짝하지만 마무리가 약하다. 병화는 떴다 졌다 하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 논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고를 갖고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 말 못하는 가슴이 한을 갖고 있다. 한을 갖고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한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배우자 자리에 대한 아픔이다. 그러니까
이두 분이 동시에 똑같은 것은 뭐냐? 부모가 일찍 돌아가셨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른다. 배우자에 대한 균이 약하다. 이것이 동시고 똑같은 미용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인천에 계시는 분이 오히려 조금 더 힘들어하고 계신다. 그러나 나주에 계시는 분은 자부심이, 프라이드가 굉장히 강하게 지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 차이가 약간 미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것은 저는 지역과 아마 이름일 것이다 보는 겁니다. 이런 사주에서 이름을 말걸숙을 잡거나 순할순자를 하게 됐다면은 지극히 불량감자로 되겠죠. 왜?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름마저도 더 극한 상황을 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결코 지울 수가 없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것은 토를 잡자 이렇게 보는 거죠. 토가 생명이다. 그러면 이런 사주는 여자라도 규리를 하든지 흑토변을 집어넣고 이름을 지으면은 훨씬 더 성명학에서 보안보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 사주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손님으로 오셨습니다. 손님으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너무 똑같이 미용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부모들이 한 분은 부모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한 분은 부모님들이 일찍 사망했습니다. 스스로가 굉장히 산 넘고 바다 건너서 수중전, 공중전을 많이 겪으면서 해왔습니다. 왜? 마음고생을 많이 했다. 심장의 상처를 많이 받았다. 이분들이야말로 심장의 마음을, 심장을 마사지를 해주면서 자신의 지금까지 지탱해온 거 정말 위로해주면서 스스로가 눈물을 흘릴 필요가 있다. 정말 격려해줄 필요가 있다. 얼마나 많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겠느냐. 여기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결혼 문제. 자녀에 대한 문제. 자녀는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그래서 참으로 어려운 그 과정의 환경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여기에서 공엽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엽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사주가 목화가 많기 때문에 잘못하면 금수를 용신으로 잡을 수 있는데, 공엽을 집어넣고 구획 정리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금수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구획 정리가 되면 사주는 금방 쉽게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구획 정리함과 동시에 이 사주의 용신은 무엇이고 길신이 무엇인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는 대운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나. 이 경우에서는 구획 정리가 술해 자축 한 겨울인데 대운에서도 전부 다 냉한 기운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많이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에서 배우자를 상징인 글자를 집어넣어보면, 배우자가 어떤가? 배우자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배우자와의 극할 수 있는가? 그냥 집어넣으면 오행을 집어넣고 육친을 집어넣으면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도움이 안 되는가? 그냥 분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구획 정리가 중요하다. 구획 정리를 하게 되면 금방 사주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구획 정리를 늘잘 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동영상을 제가 이거 올리면 이두분 동시에 볼 것입니다. 여하튼 힘내시고, 여기에서 들어오는 경호대운이 들어올 때 51세에서 61세 사이에 이때는 정말 배짱 있게 해 보십시오. 이때 인생에서 승부수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에 남자를 만나게 된다면 만나게 된다면,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친구처럼 담담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이다. 왜? 너무 남자에 또 다시 빠지면 사업장 자리가 약화되고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사업적으로 번창시킬 생각하시고, 61세 사이에 사가 들어올 때, 이때 다시 그때는 함께 합쳐서 산 것.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가 들어올 때는 참고해 볼 필요가 있으나, 이 오대운만큼은 반드시 사업적으로 성공할 생각을 하시라. 사업적으로 성공을 하시라. 사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술, 이한해 마지막으로 사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래.
자, 좌우충을 이렇게 하면 충입니다. 충. 좌우상충, 충미, 인신, 묘. 자, 그 다음에 이건 대각선으로 하면은 원진이 됩니다. 원진. 원진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좌유 하나만 파악하자. 축우 하나만, 인미 하나만 하자. 이렇게. 좌우 얘만 귀문관살이고 나머지는 똑같이 귀문관살이 똑같습니다. 사술은 귀문관살도 걸려있고, 그 다음에 원진도 걸려있다. 암기할 때는 이 그림 하나만 그려보자. 그래서 이 그림을 그려놓고 늘 머릿속에 빙돌면 이건 사주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충 중요하죠. 원진도 참고해볼 필요 있죠. 귀문관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이 그림을 갖고 암기해보시고, 사술이라는 것은 귀문관살이 걸려있고 원진도 걸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배우자만큼은 이 사주는 꼭 잘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